여기는 48회 발명의 날 행사장입니다. 지금 만나볼 수상자는요, 이 눈빛만 봐도 발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수상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현태섭 대학생 수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상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릴까요? 우선 제가 3년 동안 발명을 해오면서 가장 뜻깊은 시간이 오늘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제가 수많은 노력을 끝에서 결국 나라에서 발명가로서 유공자로 인정을 받는 이 순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참 멋진 수상 소감인데요. 오늘 상을 받게 된 주요 공적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특허나 실용 실안 그리고 디자인을 추론해서 현재 50개 정도 추론을 했고요. 그리고 발명 대회 수상 영역도 이제 20회 정도 이상.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정도고. 네이버에 이제 무료 상담 발명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스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지식재산 창출을 이바지했으며 한국특허정보원의 사이트 개진에도 이바지했고 그리고 민간기업 최초로 기술 이전과 관련된 컨퍼런스를 주최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공적인데요. 그 중에서 이번 상을 받게 된 가장 큰 공적은 이거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제가 개인 블로그 활동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특허나 실용실안을 출연을 도와주고 또한 민간기업 최초로 이제 기술 이전 컨퍼런스를 주최하게 됐으며 또 한국특허정보원의 사이트를 개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끔 조성한 것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서 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에서 상담을 해주는 게 굉장히 독특한데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나요? 처음에 발명을 하면서 이제 제가 제한된 지식의 틀 안에서 한번 좌절을 뜬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좌절을 뜬 틀 속에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눠준다면 그 사람들에게 제가 얻을 수 있는 지식이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지식을 먼저 제공하는 식으로 제 블로그를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이제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저도 많은 지식들을 쌓아서 훨씬 더 많은 발명품 그리고 훨씬 더 양적인 발명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발명의 날 행사가 발명가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여쭤볼까요? 우선 발명이라는 것은 인류 사회에 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발명이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이 국제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현재 IP와 그리고 테크놀로지 중심의 이제 국가관 그런 형성 토대로 이제 우리 발명의 날 행사가 앞으로도 조금 더 커지고 장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인터뷰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